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앉은 것보다 더 좋다. 지금 나는 항주에서 북경까지.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고속철도를 체험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지능 표싱아웃. 호화로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도이기도 하고, 항주에서 북경까지 모두 4시간 40분. 최고 시속 350km, 평균 시속 340km. 이것이 바로 중국의 속도다. 이 자리는 이더 호화로운 것 같은데, 그리고 지역성이 더 강해요. 이 차가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여기 안전벨트가 하나 있는데, 열고 가방을 잠그고 고정해. 이 안에 슬리퍼가 있는데, 그리고 담요. 슬리퍼로 갈아신고 자신의 신발을 여기에 놓아라. 고속철도에는 이미 중앙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독립된 에어컨 송풍구입니다. 크기 조절 가능, 각도 조절 가능. 이거 시원한데 첫눈에 똑똑히 보지 못했다. 탄소 섬유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탔던 고속철도보다 훨씬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서요. 키 기능 반쯤 눕고 원클릭으로 다리를 여기에 놓을 수 있다. 내가 모두 누운 후 왼쪽은 이게 내려가고 가장 편안한 자세에 도달할 수 있고, 이것은 베개 대신 쓸 수 있다. 만약 내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 쿠션을 놓고 옆으로 누워도 되고, 너는 똑바로 누울 수 있다. 이럴 때 한 가지 물건이 있는데, 바로 내가 우리 열차를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외출 비즈니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다. 프라이버시도 있고 끌어올리다, 그것도 저항이 돼 있어. 여기 방해가 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방해하고 싶지 않으면 이 문패를 여기에 두고 여기 누울 수 있고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즐기다. 이 시설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매우 중시하는데, 간식을 먹으면서 휴대전화는 기차 안에 5G와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고, 게임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바깥 풍경을 보세요. 이것은 비행기에서 볼 수 없는 체험이다. 어떤 물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광천수, 간식, 말린 쇠고기, 호두, 오리위, 말린 두부, 과자, 땅콩. 내가 이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리고 물티슈, 무선 핸드폰 충전 장치, 우리 한번 해보자. 충전이 됐어. 여기 220V 전원 플러그 세 갈래가 있는데, 두 갈래가 있는데 USB도 있고 정말 편해요. 조절 가능한 스탠드. 여기에는 세 가지 여행이 있는데, 안대, 귀마개 하나, 이어폰도 있어요. 우리는 작은 탁자를 내리고, 이곳은 자동으로 떠오르고 마음에 들지 않나요? 밥 올려도 돼. 비즈니스석에서는 모든 음료수와 식사가 무료입니다. 이럴 때도 심심하면 터치 스크린에서 고속철도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무선 투영도 할 수 있고, 핸드폰에 있는 모든 내용을 화면에 띄우고 내가 어떻게 보든지 다 괜찮다. 많은 친구들이 내가 비즈니스석을 타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데, 내 나랑 다르게 하는지. 지난번에 상해에서 북경까지 G18이었는데 항주에서 북경까지는 G34. 가격은 2200원 정도인데, 하지만 스타일은 전혀 다르다. 중국의 고속철도 발전 역사와 과학 연구 역량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 물컵 안에 물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동전도 감히 움직일 수 없다. 중국 고속철도에 다시 한번 좋아요를 눌렀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힘이다.